이번에 추천드릴 종목도요, 아주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56탄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이게 일봉 차트인데, 자, 지금 일봉이 지금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이 지금 엄청나게 여기서부터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임밸류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이런 종목을 이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저가에 잡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수십 년 만에 오는 아주 엄청난 기회다. 하늘이 내린 기회가 아니고서는 이런 기업이 이렇게 일봉이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56탄입니다. 자, 이 종목 또한 회사의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지방에 뭐 땅부자나 아니면은 강남에 수십억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집 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20억, 30억을 그냥 뭐 전재산을 다 올인해도 절대 위험하지 않는 안전한 종목이다.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배팅을 해야 1000%에, 뭐 여러분들이 10억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100억이 될수 있는 재산이거든요. 자, 10억씩 돼 있는 종목, 자, 10억의 재산을 한 종목에다가 올인한다, 이건 삼성전자처럼 확실한 종목이 아니면 배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잡았고요. 이 5천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자, 5천만 원에 2,500만 원 사유하는 금을 얹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합 7,500만 원을 매달 25일 날 지불하게 될 텐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시황 분석 드리기 이전에 저희 카페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보고 계시는 자료는요, 이제 수익 근거 자료가 나올 텐데, 이제 대공황이 올 것을 제가 이미 4년 전에 예측을 하고, 2016년도서부터 제가 여러분들, 이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돈을 벌수 있는 비결, 엄청나게 돈을 벌수 있는 지식, 자, 이 수익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730일, 2년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제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왜 돈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이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요새 삼성전자에 미쳐가지고 동학개미운동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자그마치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한 주당 잠재자산이 50만 원이에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갖다가 올인을 터트려야지, 삼성전자에 요새 바닥 찍고 회복했다고 해봐야 십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미쳤다고 하고 있는 분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전에 지금 이 파워포인트 보셨죠?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두 가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자료는, 자, 시행일이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제가 160개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렸고, 동시에 같은 날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동시에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인들은 전업 투자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세월만 기다리면 이 엄청난 수익률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730일 동안에 보여준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 나오는 수익률은 전업 투자예요. 전업 투자라는 건 뭐냐? 종합 주가에다가 배팅을 하는 겁니다. 종합 주가에다가. 이 종합 주가라는 건 미국 다우지수, 국제유가,
그다음에 대한민국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전업 투자를 제가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이 종합 주가에다가 배팅을 한다는 거는요, 지금 금융위기가 올지 안 올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종합주가에서 매일 배팅 들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근거자료, 이걸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잠재자산은 전 세계에 누구도 만들지 않은 이론입니다. 경제, 새로운 경제 이론인데 이 경제 이론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최초 잠재자산에 대해서 창시를 하고 새로운 경제 금융 이론을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56탄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이 50만 원이 넘습니다. 자, 10년 이상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 지속이고요. 자,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지금 일봉을 보시면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 종가가 10만 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일봉을 보시면 오늘 종가가 지금 10만 원에, 이제 장이 끝나가지고 10만 원에 끝났는데, 이 50만 원짜리가 지금 10만 원이니까 다섯 토막이 난 거거든요. 이제 저는 앞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미 금융위기는 왔다 라고 제가 글을 쓴 날이 바로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2월 26일 날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월가 애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 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파생상품에다가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포지션을 만드는 걸 보고, 야, 이제 금융위기 시작됐다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바로 요 날이에요. 다우지수의 흐름이 대단히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것 같다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보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코로나에 눈과 귀가 멀고 있는데 월가 애들이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데요. 삼성전자 그10% 먹자고 여러분들이 달라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기존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다섯 토막에서 많게는 여덟 토막까지 났습니다. 그분들은요, 제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종합주가가 강한 반등이 오잖아요.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곧 터집니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이 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제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제 메인 카페입니다. 제 메인 카페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는데, 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에서 일곱 토막이 난 대박 종목을 500개를 선정을 했고, 2012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린 날짜, 시황 분석 자료, 수익률, 이게 동영상으로 자그마치 500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600%까지 터졌습니다.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은 몇 개를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이 수익률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믿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미 이날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느 증권사, 그 다음에 경제 TV 방송을 보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이 동영상을 몇편 보시면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을 하겠다라는 동영상을 보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을 하는가?
자, 20년 전에 SBS 전국 CF 방송 수익 사업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이 CF 방송,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게 제 마지막 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태생이 된 법인 회사가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대공황이 오고 금융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미 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 단한 명이라도 피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국민기업이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홍보 비용으로 책정한 돈을 차라리 사회환원금으로 배당을 하자. 그러면 저희 기업은 좋은 일을 하면서 쓸데없이 광고비로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광고비로 지불할 돈을 차라리 사회환원금으로 배당을 해서 이 국민기업을 알리면 이게 입에 입으로 전달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진정성이 있고 더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수익률의 근거자료 대공황이 올 것을 예측을 하고 4년 전서부터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이 수익 근거자료를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이미 대공황이 왔다. 여러분들은 이제 금융위기를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가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됐고 그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사회 광고비로 나갈 돈을 사회 환원금으로 배당을 하자.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 종목은요, 고액 자산가를 위한 추천 종목입니다. 자, 이전에도 저희는 이 종목에서 약 800%의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네임밸류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아주 우수한 기업이에요. 10년 넘게 영업이익이 단한 번도 손실이 없고 자산이 사내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고 지금도 금융위기를 준비를 이 기업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사내 현금 흐름이요. 우리가 산 고지를 등산을 할때저 산의 고지가 10부 능선이라고 했을 때이 회사의 사내 현금 흐름은 7부 능선까지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대공황이 와도 이 회사는요, 사내 현금 흐름이 7부 능선까지 현금을 창고에다가 쌓아놨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기업이다. 저는 이 종목의 추천가를 5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한 주에 잠재자산이 50만 원이 넘는다. 그 종목이 지금 오늘 일봉을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10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장이 마감이 떨어졌는데요. 이 좋은 종목이 다섯 토막이 지금도 난 겁니다. 이게요, 대공황이 아니면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올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은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지금 현재도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이 났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졌다라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저는 이 종목을 얼마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냐? 지금 10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봅니다. 2만 원. 그러면 이 종목은요, 무조건 2000%는 먹는 겁니다. 2500%를 먹는 거죠. 2만 5천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잠재자산이 50만 원이니까 2만 5천원이라고 해봐야 현재가가 지금 10만 원이기 때문에 네 토막만 나면 2만 원대예요. 자, 엄청나게 금융위기가 지금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종목이 다섯 토막이 났습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왜 뭐가 아쉬워서 이 종목이 다섯 토막이 났겠습니까? 이미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거를 아는 이 종목에서 1000% 수익을 냈었던 작전 세력들은요, 이미 대공황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1000%를 먹기 위해서 이 종목을 지금 이렇게 급락시키고 있는 거다. 저는요,
자, 이 종목 그냥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때 지금 현재가가 약 10만 원이니까 여기서 반토막만 나도 5만 원입니다. 반토막만 나도. 이렇게 좋은 기업이 반토막밖에 안 난다? 대공황이 왔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뭐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득을 할 거예요? 이미 대공황이 올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빠꼬미들은 전문가들은 압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다섯 토막이 났는데 이번 급락장에 이 일봉 떨어지는 걸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무섭게 떨어지나. 이제 대공황이 이제 터졌다라는 게 세상에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 이 종목이 지금도 10만 원인데 반토막 나면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훗날 1000%는 무조건 먹는 종목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10억, 20억을 배팅을 해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그 십몇 프로 먹자고 이런 종목을 배팅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이런 급락장이 왔을 때는요, 삼성전자 갖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돈이 되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을 아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 그냥 2만 5천 원 이하로 떨어뜨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종목에서 2000%의 수익이 터진다? 이렇게 네임밸류가 좋은 회사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삼성전자 사가지고 300% 400% 수익이 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날것 같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보십시오.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제 실력을 눈으로 보여주고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익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 5년 후에 2010년도, 6년도에 제가 이거를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니 4, 5년 후에 대공황이 올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할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자. 그거는 오로지 수익률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재산이 제 이야기를 안 들으면 앞으로 일곱 토막 이상 날 겁니다.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파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 종목은 워낙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다가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10억을 배팅하면 이 종목은 200억이 될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이 10억을 배팅해서 이빠이 먹어봐야 100% 이상 못 먹는다. 그래봐야 20억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최하 1000%입니다. 자, 5만 원까지 빠지면 최하 1000%를 먹는 종목이고요. 하늘의 운이 다서 하늘의 운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급락하는데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2만 5천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가 넘습니다. 자,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돈 많은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이 종목. 자, 제가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인데요. 5천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5천만 원에 제 사회 환원금, 광고비로 지불할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금을 지불하고 그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저희 국민기업 관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광고비 나갈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사회 환원금을 배당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한테나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무작정 찾아오겠다라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사회 환원금을 제가 미쳤다고 지불하겠습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차를 밟으시고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이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추천주를 빨리 받고 싶고 사회 환원금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하루에 포스트 5개, 10개든 빨리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지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종목을 무료 추천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다가 사회 환원금까지 얹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공을 들이시는 분들한테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제 이름을 따서 만든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 그런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이 국민기업 관성이 태생이 됐고, 지금도 매월 18일 날 배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업의 관성의 배당 내역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액 자산가들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56탄으로 100억을 벌게 되면 훗날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로 모시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